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언정입니다. 오늘은 봄철 건강수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요즘 부쩍 감기, 호흡기, 계절성 알러지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요, 사계절이 비교적 따뜻한 날씨로 인해서 차가운 공기와 기온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절기에 생기는 기온 변화와 외부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절기 질환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이상 벌어져서 일교차가 심합니다. 일교차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날 경우 우리의 몸은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의 증식도 쉬워져서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등 노출을 되기 쉽습니다. 봄은 다가올 여름을 준비하면서 몸의 내실을 다질 때입니다. 간단한 위생관리와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질병 예방이 필수적인 때입니다. 첫 번째 건강수칙입니다. 물과 과일 섭취를 통해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질환은요, 호흡기 질환, 대표적으로 감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면 인체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에 쉽게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건조한 공기에는요, 습도가 줄어들면서 호흡기 점막이 약해지면서요, 감기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감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감기를 막기 위해서는 체온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내려가고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체온 보호를 위해서 여분의 옷을 가지고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목을 숙였을 때 목 아랫부분에 가장 튀어나온 뼈로부터요. 손 한 뼘 정도 되는 부위는요,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에어컨 때문에 목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는 스카프 같은 것을 사무실에 하나쯤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호흡기 질환은요, 손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서 외출 전으로 손을 씻고요, 목이 따끔거리거나 감기 전조 증상이 있으면 외출 후에는 양치질과 가글을 해주는 것도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과일과 물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일에는 비타민과 영양분이 풍부해서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물을 많이 마셔서 신체의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호흡기 질환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감기에 좋은 한방 재료로는 계피, 모과, 오미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약은 비타민이 풍부해서 차로 다를 마시면 감기를 예방하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수칙입니다. 알러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밀폐된 집과 사무실을 청결하게 해줍니다. 매일같이 머무르는 사무실이나 집에서도요, 알레르기 질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알러지 질환에는 기관지염, 천식, 비염 같은 질환을 들 수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창문을 여는 일이 줄어들어서요, 건조한 공기와 먼지 때문에 호흡기 점막이 예민해져서 천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심하게 고생하기 쉽습니다. 알러지성 비염도 발생하기 쉬운데요.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호흡기 점막도 자극되듯이 비강 내의 비점막도 붓거나 과민해지기 때문에 미약한 자극에도 비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겨울 동안 진먼지, 진드기가 찬 기온 때문에 죽으면서 밀폐된 공간에 날려서 천식이나 비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요, 평소에 환기를 잘 시키시고요, 청소를 잘해서 먼지나 진드기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먼지나 진드기의 주요 서식지인 소파나 가구를 진공 청소기나 물걸레로 자주 청소해줍니다.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할 경우에는요, 가습기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습기의 경우에는 세정을 잘 하지 않을 경우 세균의 공급처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 찬 공기에 재채기와 콧물이 나는 경험 있으시죠? 이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혈관성 비염이기 때문에 취침 시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아주고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염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는요, 생강과 계피가 있습니다. 생강과 계피를 2대 1 비율로 달여서요, 아침과 잠자기 전에 수시로 마셔주면 증상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수칙은요, 충분한 수면과 수분 공급으로 피부 질환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에 낮은 온도는 피부의 신진대사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신진대사가 줄어들면 지방 분비가 줄어들어서 보호막이 없어지고요. 수분도 증발해서 피부가 마른 느낌이 들고 건조해지면서 건선이나
아토피와 같은 피부염이 생기거나 심해집니다. 피부질환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욕을 자주 하는 것은 피하시고요. 피부 보습을 위해서 로션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부를 너무 자극해서도 안 됩니다. 피부에 일어나는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심하게 문지르거나 목욕탕에서 오래 몸을 담그고 있는 것도 심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욕은 부드러운 수건에 물 가볍게 적셔서 피부를 두드려주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기는 부드러운 면수건으로 두드리듯 완전히 닦아내고요. 3분 이내에 무자극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서 수분 증발을 막아야 합니다. 계절을 막론하고 피부가 항상 건조하거나 각종 피부염으로 고생하셨다면 항염, 보습 효과가 있는 한방 제품을 활용해 보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피부 건조증은 알러지나 아토피 피부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더욱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욕법이 중요한데요. 물은 미지근한 온도가 좋고요. 자극이 적은 보습비누를 사용하거나 비누 없이 목욕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한 방으로 관리하는 팁 알려드릴게요. 피부 건조가 심한 사람들은요. 한약재 중에서 인진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약 50g 정도를요. 40분 정도 달여서 목욕물에 타서 씻어봅니다. 단순히 피부가 건조하고 각질이 발생하면서 거친 느낌이 들면 당귀라는 약재를요. 40g 정도를 40분에서 1시간 정도 달여서 목욕물에 타서 목욕을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환절기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요. 인체의 수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당량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건강 수칙으로는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적당한 운동으로 병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환절기 질환들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하므로 그 말은 평소 생활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함으로써 인체가 좀 더 편하게 환경 변화에 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적당한 양의 운동과 휴식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갑자기 운동을 하는 것은 피하시고요. 걷기나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요. 점차적으로 운동량이나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하게 휴식을 취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봄은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 기본을 다지는 계절입니다. 환절기는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인 만큼 건강한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해 지혜로운 생활 습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환절기 건강수칙 잘 숙지하시고요. 건강한 한 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의사 박원정이었습니다.